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 2022 한글 버전에서 시트메탈 두 번째 시간으로 커브스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카다로그 시트메탈의 스톡 옆에 커브스톡 보이시죠? 커브스톡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놔주시고요. 기본 스톡과 마찬가지로 스톡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스톡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스톡하고 동일하죠.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요. 커브 스톡이잖아요. 단면을 스케치하실 수가 있는데 인텔리브 쉐이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단면 편집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를 임의로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 완료 클릭해서 이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기본 스톡과 다르게 커브 스톡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만드실 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 스톡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단면 편집이 다르죠.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